자, 오늘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3사 비추신데 오늘 장기 발표 나왔죠, 장교들. 자, 장기 되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자, 혹시 방송 보시는 분들 장기 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야, 장기 된 애들 잘 들어라. 오늘 되게 중요한 내용이다. 장기 됐다 또 인스타에 연병은 새끼들아. 그냥 장기 됐으면 가만히 있어, 이 새끼들아. 야, 장기 안 된 애들도 있잖아. 그럼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인마. 너 장기 된 애 축하해. 그러면 내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뭐 그 인스타에 올린다고, 자식들. 아, 행복아님, 탄피 바지가 또 다 찢었습니다. 아, 탄피 바지 좀 교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 그리고 탄피 바지 이거 기능 고장 나면 조치도 안 되는데 좀 괜찮은 탄피 바지 없습니까? 그래서 나왔습니다. 8월 3일 급속 조치 가능 탄피 바지. 사격 중 기능 고장 시에도 즉각 개봉하여 조치 가능. 강화 플라스틱을 사용한 강력한 내구성. 혹시나 부셔지거나 분실하셨다고요? 파츠별 개별 구매 가능. KTC 훈련 시 대용량 탄피도, 사격 중 탄약집 교환이 가능한 탄피 바지도, 격발수를 확인할 수 있는 클리어한 탄피 바지도. 이미 수많은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제품에 하자가 있다면 100% 환불 교환 처리해드리겠습니다. 군인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만든 8월 3일 탄피바지 꼭 한번 사용해 주십시오. 자매품 수동형 사탄기도 이용해보세요. 자, 보시면 지금 또 난리가 났죠. 매일매일 갱신 중인 우리 전역하는 게 매일매일 내줬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과만 비교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2014년도 1분기 때 전역하는 친구들이 779명. 이때도 많이 한 거예요. 2022년도 대비해서 많이 늘었죠.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은 몇 명이 늘은 거예요? 대략 8, 9, 10, 11, 400명이 늘었네요. 400명이 거의 1.3배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특히나 부사관층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죠. 원사, 상사, 중사 합쳐볼까요? 원사 77 더하기 82 더하기 249 더하면은 408명인데 자, 부사관이 408명에서 844명으로 늘었다. 부사관이 2배가 됐네요, 전역률이. 작년 대비해서 2배가 됐습니다. 이거는 엄청나 심각한 상황이고 뉴스에 나올 일이에요. 작년 대비 2배가 늘어난 거고 작년에도 엄청나게 늘어난 건데 작년 대비 2배가 넘게 늘었습니다. 아, 여기 나오네요. 아, 제가 위에 적어놨네요. 2001년 제가 이거는 이 파일을 복구해가지고 엑셀을 확인했는데 2002년 1분기 때는 664명이 전역을 했고 이때도 부사관이 320명이 전역을 했고 그리고 여기 80명 늘어 408명이었는데 여기서 곱하기 2가 된 거죠. 그러니까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기하급수적으로 100명에서 200명, 400명이 늘어나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매일매일 레전드가 갱신 중인데 작년과 대비해서 부사관 임관식 보세요. 초라한 거 보십시오. 들어오는 거는 매번 줄고 있는데 나가는 것도 레전드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거는 40명, 나가는 건 400명. 좆된 거죠, 지금? 여러분 농담이 아니라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좀 있으면은 직보반 아마 돈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야, 지금 현역들이 필요한데 현역들이 없고 다 직보반 가 있으니까 이거 직보반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직보반도 이제 선착순일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이 지금 오고 있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아무튼 이런 어마어마한 악수단이 계속되고 있죠. 지금 이제 시작이에요. 내년도나 내년 2, 4분기, 3, 4분기 때 더 몰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더 큰 먹구름이. 지금 이미 먹구름인데 나중에 되면은 직보반을 못 가게 한다거나 그냥 단기 복무자들도 전역을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죠. 전역이 선착순 지원일 수도 있습니다. 전역 심사를 본다던가.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전역을 하니까 어떻게 돼? 또 진급을 하겠죠? 누가 진급을 해? 그냥 남아있는 친구들이 하겠죠. 그럼 능력이 있고 본인들이 의지가 있는 친구들은 아 진짜 이건 아닌 것 같다 싶어서 오히려 전역을 하고 재취업을 하려고 전역을 하고 난 모르겠고 그냥 군 생활이나 하란다는 사람들이 남아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또 군의 하향평가가 가속이 되겠죠. 이미 진행이 됐지만 진짜 좆됐다. 한마디로 지금 좆돼버렸다. 심각한 상황인 거죠. 자, 근데 이 상황에서 어떤 상황입니까? 제가 지금 국회에 있는 분하고 통신을 했는데 삐비빅. 자, 국회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예산안 국회 통과 시점은 작년 12월 24일과 비슷하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국회 국방위 쪽에 당직비나 나머지 처우 개선 관련된 부분이 정부가 적극적이지 않으며 기재부 담당이 아직 미정이라 진행 과정상 연말이 돼야 알 수 있을 듯하다. 그리고 제가 이제 국회 쪽에서 통신을 해보니까 방금 국회 쪽 국방 전문위원한테 당직비 빠질 것 같다고 전달을 받았다. 당직비가 안 오를 거라는 거죠. 안 오른다는 거죠? 네. 지금까지는 없다고 하네요. 어이없었어요. 그래서 당직비 안 오른다니까요? 하면서 당직근무비 여러분들 만원, 이만원도 안 오르는데 니네 처우 개선이 되길 바래? 야, 독하다 독해! 그런데 아직도 남아있어? 독하다 독해. 응? 야, 당직근무비 그 만원도 안 오르는데 그것도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뭐 처우 개선이 될 거라고 기대하는 거야? 아, 독하다 독해. 어디까지 지금 속아줘야 되는 거야? 자, 근데 정말 화가 나는 거 이런 거예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2022년 7월 6일에 전군 지휘 지휘관 회의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GP 소대장 등 야간이나 휴일 수당도 신설하겠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있습니까? 뭐 당직 근무비도 평일 만 원에서 3만 원, 휴일도 2만 원에서 6만 원으로
대폭 인상된다고 2022년도에 얘기를 했어요. 22년도에. 그래서 23년도에 당직근무비가 오를 줄 알고 기대를 했고, 아 윤석열 좋아, 나 윤석열 뽑았는데 나이스, 좋아, 약속 지켜, 좋아, 빠르게 가 했는데 2023년도에 100원도 안 올랐죠. 오히려 밥값만 올랐습니다. 100원도 안 올랐어요. 야 씨발 또 우리 속여? 2024년은 오르겠지. 응? 작년에도 속였는데. 근데 2024년도 전혀 오를 기세가 없죠. 또 속았다. 또 속았다. 초급 간부 사기 중요하다고 했지만 처우 계산 예산은 증폭으로 증액됐는데 초급 간부들 사기에만 신경을 쓰고 있고요. 뭐 김기현 씨는 뭐 국민의힘 대표는 초급 간부 애국페이 강요하면 안 된다, 보상 초급 계산하겠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초급 간부 복무여건 3,622억 원 감액을 하고요. 국군의 날 행사에는 120억을 증액해달라고 요구를 했죠. 나라가 엉망진창입니다. 진짜 군인들을 위한 진짜 군인들의 초급 계산을 위해서는 예산을 반영하거나 아무도 관심 없죠. 선거철 되니까 그냥 아가리만 터는 거죠. 좀 있으면 2024년인데 당직근무비 100원도 오른다는 얘기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국군의 날은 군인들도 원하지 않는 행사고 그거 왜 하냐라는 말이 있는데, 그 돈으로 차라리 당직근무비나 올려주고 그 돈으로 차라리 당직근무 때 밥이라도 좀 주든가 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알바노고요. 아니 뭐 제가 당직근무비를 만 원에서 뭐 3만 원은 그거는 뭐 제가 뭐 아무튼 안 오른다. 또 속았다. 그러니까 북한이랑 대립각을 세우고 도발하면 응징하겠다, 그 의지 좋다 이거야. 그럼 도발하면 응징한 새끼도 누린데, 도발하면 응징한 사람이 누군데? 군인이잖아. 그럼 군인에 대한 처우에서는 왜 신경 안 쓰는데? 아가리만 털지 말고. 아니 북한에 적극 대응하고 뭐 직간 끝? 신원식 장군도 직간 끝 외쳤잖아. 그러면은 진짜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뭔데? 최소한 내가 얘기하잖아, 너무 큰 거 생각하지 말고 당장이라도 내년에 당직근무비를 만 원에서 3만 원, 주말 2만 원에서 6만 원 그것만 올려줘도 와 좋아졌다 한다고. 근데 그것도 안 올리니 아 씨발 또 속았구나, 더 이상 군대는 좋아질 가능성이 없어라고 생각을 하는 거 아니야. 정말 작은 건데 그 작은 걸 왜 안 해주냐고. 누가 뭐 당직근무비 쓰면 20만 원 달라 그랬어?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 만원 3만원 올리니 그게 씨. 야 세상에 씨. 아유 화가 납니다. 아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5년차 전역이 안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 자 5년차 전역이 뭔지부터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기복무라는 게 뭐냐, 제가 저번에 방송에서 한번 설명을 했는데, 장기복무는 장교들, 그러니까 부사관들도 있는데 특히나 장교들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년차 전역이니까. 사관학교는 자동장기고요. 임관하고에서 5년차의 전역의 기회가 주어지고요. 비사관학교 출신들은 장기복무 심사라는 것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장기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장기를 통과되면은 장기가 통과된 날로부터 5년 뒤에 전역을 신청할 수 있어요. 전역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자, 그래서 그걸 이제 5년차 전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군생을 했더니만, 아, 나 씨발 군생을 하기 싫다, 전역해야지라고 전역지원서를 냈는데, 지금 5년차 전역이 안 됩니다. 누가 안 돼? 비추신 장교들이 안 됩니다.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까 저번에 제 영상에 댓글 달았던 분인데, 정확하게 올해 2월 5년차 전역 제한 처분을 받은 직후 인사소총을 제기했었고 오늘에서야 심사가 진행되어 휴가를 사용 중에 출석했습니다. 제 순번이 되어 들어가니 7명의 심사관, 심사위원, 심사의원 6명이 있었고 심사위원장 반대쪽에 정면에 앉아있는 진행 형식이었다. 진행 방식은 용사들의 징계위원회를 진행하는 형태와 유사했다. 심사위원장, 소청인은 본인의 군번과 이름을 대치요. 군번과 이름을 대고요. 저는 장기 복무에 18년도 선발이 됐다. 2022년도에 5년차 전역을 신청했고 23년 1월에 5년차 전역을 제한 처분 받았다. 전역이 제한된다는 처분을 받았다는 거죠. 자, 그랬는데 이제 본인은 군생활간에 복무에 대한 염증, 그 다음에 뭐 트라우마 관련된 2년간의 진단서, 소명자료를 제출하면서 5년차 전역에 지원을 했다. 하지만 육군본부는 일부 전투병과에 대해서만 심사를 해서 전역을 승인했고 소수병과, 전투지원병과, 수송, 병기, 병차 이런 병과는 누구도 전역을 못했습니다. 비추신은. 비추신 장교들은 수송, 병기, 병참에서 전역한 사람이 없어요. 5년차 전역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거 문제가 있다, 정보공개 청구를 요구했는데 육군본부에서는 이거 군사기록이라고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했습니다. 비공개 자료라고.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나는 심지어 몸도 아프고 병원도 다니고 힘든 상황에 전역을 지원했는데 전역이 안 된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확인해봤더니만 전역을 한 사람이 없어요. 비추신 중에. 그러니까 전역을 전부 다 막아버린 거죠. 그 심사를 아예 안 한 거야. 아예 안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 한번 보면서, 아, 육군본부에서 보니까 이런 것을 군사 기록의 범주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비공개 처리했나 보네요. 이해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근데 전역을 안 시켜줬다고요? 이건 육군본부 재량으로 보이는데 국방부에서 그렇게 알바노 하는 거죠. 우리 알바 아니고 그 육군에서 알아서 해야지 왜 우리한테 그래? 라고 얘기하면서, 소청이는 장기 복무를 18년도에 지원하셨고 여태 군생활 잘해온 왔는데 뭐 군생활하면서 뿌듯하거나 좋았던 적 없어요? 그때 이제 본인은 네 군생활 열심히 했고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맞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심사위원들은 그러면 현부심하세요.
그럼 현부심 하세요 하는 거죠. 현부심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부심이라는 방법이 있다. 그럼 그렇게 현부심을 해라.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아니 내가 군 생활을 열심히 했고 응? 내가 명예롭게 군 생활을 했는데 왜 전역을 내가 현부심을 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심지어 인사소총이 10개월을 걸렸고요. 서면으로 통보된다고 하는데 당연히 안 될 것 같습니다. 다들 무관심해 보였고 당연히 전역 처리가 안 되겠구나. 그 행정소송을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근데 이제 보니까 얼마 전에 본인이 확인을 했대요. 육군 규정에 보니까 얼마 전에 육군 규정이 개정됐다고 합니다. 5년차 전역이라는 제도 자체가 이제 바뀐 거죠. 어떻게 바뀌었느냐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이 친구가 혼자서 수차례 공부도 하고 정리하고 이제 의견서들도 만들고 규정도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이제 육규가 개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차 전역은 이제 전역이 안 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한 거죠. 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규정 자체도 사단급 인사처에서만 자기들끼리 보고 짬처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래 대대급의 제대에 있던 친구들은 이거를 공람을 받지도 못했고 내용도 알지도 못했고 5년차 전역에 다들 관심이 없으니까 5년차 전역을 하는 애들만 하니까 규정이 바뀐 걸 아무도 안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인트라넷 뒤져봐도 안 나와 있어. 그래서 인사처를 찾아가가지고 혹시 이런 문서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그러니까 문서 등록 대장을 뒤져서야 그제서야 찾을 수 있었던 겁니다. 보시면 개정 전입니다. 5년차 전역 신청 인원은 개정 전이에요.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에서 병과별, 인간구분별, 인력운영 수준을 지원 사유, 객관성 및 형평성을 고려해 선발한다. 그래서 대위 평균 인력 운영 수준과 인관별, 인관 구분별, 6사, 3사 구분별로 상위 계급 진출률을 고려해서 임관 인원의 10% 이내로 통제하고 참모총장에 의해 3% 범위 이내 확대 또는 축소가 가능하다. 이런 내용인데 적정 인원 초과 시 소수병과 인력 수준과의 활력성을 우선 고려하여 전역자를 결정한다. 근데 이제 바뀐 게 뭐냐면은 5년차 전역 신청 인원은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에서 병과별 인력 수준에서 뭐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육군사관학교 출신 인원은 임관 인원의 10% 이내로 통제하고 3% 이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다. 그 외 출신 인원들은 퍼센트가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육사는 10%는 전역을 시켜주고 근데 비출신은 그냥 인력계획과에서 판단하는 거야. 인력계획과에서 아무도 안 시키면 안 시켜주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비출신들은 육군사관학교는 10%는 전역을 시켜주는데 비출신은 한 명도 안 시켜줄 수 있어. 육사들도 전역 지원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전역 지원 많이 해요. 이런 비출신들도 이렇게 결론은 근데 이제 비출신들은 아예 전역 안 시켜준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퍼센티도 안 나와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친구는 심지어 이제 병원에 입원한 기록도 있고 몸이 많이 안 좋습니다.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고요. 네 군대에서는 현부심을 하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이가 없죠. 야 그러면 현부심해. 전역하고 싶으면 현부심해. 근데 진짜 현부심까지는 아니잖아요. 왜냐면 본인이 명예롭게 군생활을 했고 즐겁게 군생활을 했고 좋은 추억으로 남아서 헤어지고 싶은데 전역을 하고 싶은데 그럼 전역 불가 판정이 2023년 2월달에 판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인사소청이 23년 11월에 나와서 9개월 이상 걸렸고요. 자 행정소송을 진행하면은 또 1년 이상 걸리고요. 그러다 보면은 10년차 전역이 옵니다. 왜? 직보기간이 다가오니까요. 그 결과 이거를 내가 적법함 절차를 통해서 행정소송하고 이거를 진행하려고 하면은 이제 그때는 군생활이 한 1년에서 2년밖에 안 남은 거죠. 직보반까지 기간을 포함하면 그럼 결론은 2년밖에 안 남았고 1년 반밖에 안 남았는데 굳이 소송을 해야 되나? 그냥 전역해야겠다. 직보반 기간 가야겠다 라고 하니까 결론은 현부심 말고 답이 없다. 장기가 된 친구들은 비전투병과는 현부심밖에 없습니다. 너무 끔찍하죠? 아니 이게 장기가 됐으면 본인이 원하면 5년차 전역을 시켜줘야지. 그리고 후배들 더 많이 뽑으면 되잖아요. 다들 안 하겠다고 하니까 전역을 막아버린 거죠. 만약에 장기를 다 하겠다고 남아있겠다고 하면은 당연히 전역을 시켜주긴 다 나가려고 하니까 아예 나가는 길을 막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장기가 되는 것도 여러분도 잘 생각해봐야 된다. 전역을 못한다 여러분들. 오늘 장기 발표가 났죠? 여러분도 전역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장기하면 평생 노예, 장기하면 30대 중반에 전역을 해야 되고요. 뭐 장기되면 중령은 달아줍니까? 비추시는 기껏해야 뭐 정년 연장된 소령은 달겠죠? 장기하면 좆되는 수가 있다. 여러분도 잘 생각하세요. 진짜 군에 뼈를 묻은 친구들만 해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는 그러면 잘하는 애들은 장기 지원을 아예 안 하겠죠? 뭐 장기되면 군생활 평생 해야 되니까 그리고 나가서 할 거 없으면 장기하겠죠? 그럼 장교 품질이 저하되겠죠? 앞으로 군이 더 어두워지겠죠? 빨리 전역해야겠죠? 이러다가 의무공무하는 친구들도 전역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소령 전역한 다음에 예비전력 군무원에서 살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본인은 그렇게 사세요. 본인은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친구들이 있으면 전역을 시켜줘야죠. 그렇게 살고 싶은 친구들도 그렇게 사시는 거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친구들이 있으면 전역을 시켜줘야 되는데 왜 전역을 안 시켜주냐 이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으면 그렇게 살아. 나쁜 인생은 아니야. 소령 진급하고 예비전력 군무원 하면서 뭐 계속 호봉 이어가가지고 나중에 공무원 연금까지 받는 거 나쁘지 않아.
그러니까 본인이 원해서는 그렇게 하는 게 맞아. 근데 원하지 않는 사람은 저녁을 시켜줘야지. 본인이 원하면 하는 거지. 근데 원하지 않는 사람은 저녁을 시켜줘야 되는데 저녁을 안 시켜주면 그냥 본인이 의지가 없는데 계속 군생을 해야 되고 그럼 저녁이라면 30대 중반이고 그럼 본인이 힘들어지잖아요. 그럼 내 선택지가 군무원밖에 없는데 인생의 선택지가 군무원밖에 없는 게 우울하지 않습니까? 원하면 해도 되는 건데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면 그 나이 나와서 할 게 없으면 또 군무원 가고 또 군대를 가야 되는 건데 그러면 평생 군대에 썩으라는 건데 매진하라는 건데 이건 아니죠.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은 나가야죠. 원하는 사람 나갈 수 있게 해줘야죠. 심지어 의무 복무를 마쳤고 그리고 5년차 전역의 기회가 있으면 그 전역의 기회는 모두에게 평등하게 주어져야죠. 근데 그것마저 주어지지 않으니 이건 당연히 문제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장기를 정말 원하지 않으시면 진짜 내가 군에 뼈를 묻을 생각이 아니면 장기는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제는